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뚝뚝뚝뚝뚝뚝뚝뚝. 아 맞다 경고받기로 했지. 나 경고받기로 했다. 자 이번에 경고받을게요. 여러분들 경고받을게요. 경고받으면은 이게 경고를 먹으면은 이게 이제 이름 옆에 경고를 받았다는 표시를 뜨게 하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. 得意な 카운터가 決まりましたよ. 어 뭐야. 아 잠깐만. 아 태클 신경쓰다 태클하다 그냥 뚫렸네 그냥. 아 태클하다가 먹혔어. 개떡같은 거. 지금이야! 오 됐다 이거 경고합니다. 그렇지. 자 여기서 자 일단은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. 자 보면은 칸나바로 경고받았는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칸나바로 이름표 왼쪽에 경고 표시 있죠. 이름은 그대로야 그냥 그죠? 게임상에서는 그죠? 오른쪽 아래 이름표에만 떠 그죠? 오오오! 자 요거를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? 자 여기서 설정에 들어갑니다. 경기 화면 표시 선수 이름 상자 있죠? 이거를 꺼버리는 거야. 그러면 이름표가 사라지지. 그러면은 이게 어디 뜨냐? 짜라란 요렇게 뜨는 거야. 그리고 경기장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. 나도 이제 요렇게 할까 생각 중이야. 어때? 요게 좀 더 깔끔하지 않아요? 경기장도 넓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. 요렇게 해 여러분들도. 게임도 넓게 볼 수 있고 경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한 번에 눈에 들어오고 뭐 체력도 어차피 여기 이름표 옆에 뜨니까 체력표도 체력봐 체력봐도 어차피 옆에 뜨니까 이거 볼 필요 없단 말이야 이름표로. 요게 가장 좀 허전하긴 하다 갑자기 이름표 사라지니까. 경고 받으니까 딱 뜨쥬. 나가네. 브랜든 유닝구라. 아니 이런 나 승점 19점에 베팅했는데 살살 대주시지. 아 브랜드님 찾은 게 아니라 척키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했습니다. 요 척키님이 알려주셨다. 척키님 감사 탱커. 근데 이름표가 없으니까 약간 위닝하는 느낌이 안 나기도 한다. 위닝 감성이 사라진 것 같아. 이게 위닝인지 어떤 축구 게임인지 잘 모르겠다.